자, 근데 제가 제작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콕 집어서 우리 이경규 훈련사님께만 훈련 요청이 들어왔다고. 우리 이경규 훈련사님께만 훈련 요청이 들어왔다고. 아, 이제 오퍼가 들어오나요? 예. 아. 그래 내가 개다. 어떤 성분인가요? 아니면 뭐 자작극인가요? 아, 실제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아,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우리 강아지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 그러면 출장을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이제 저랑 이제 따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아, 따로 행동이 아니고. 손 그으시네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아니, 근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오호. 자, 그러면 일단 대형견이에요, 소형견이에요? 우리 대형견 아니면 취급을 안 해요. 대형견은 가셨어. 우리 대형견 아니면 취급을 안 해요. 아하. 대형견은 가셨어요? 우리는 맹견, 대형견 이쪽으로 취급을 하죠.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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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요청이 들어와서 선배님 물론 가실 수 있지만 강훈련사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혼자 가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1회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있어요. 가장 걱정했던 게 네. 100회 때 이루어졌네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형님 사업자 내지 말라고. 아. 형님 나중에 사업자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뭐 기대는 됩니다. 개훌륭 100회 특집 수제자 이형욱 첫 도전, 첫 단독 훈련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예예. 예.